상황은 비슷했습니다. 취재진이 확인한 중소규모 현장 3곳 가운데 2곳이 문을 닫았습니다. 중대재해 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처벌 대상 1호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. 설 연휴에 앞서 일부러 일찍 휴가에 들어갔다는 겁니다. 공사가 진행 중인 작업 현장은 안전 조치를 잘 하고 있을까? 건물 전반적으로 낙하물 방지망 설치 안 하셨어요? 작업이라고 뜯고 원인치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 좀 미흡하네요. 촘촘히 설치해야 할 발판 곳곳은 빈틈이 보입니다. 군데군데 한계가 빠지면 근로자가 착시 현상을 일으켜요. 다 설치되어 있는 줄 알고. 지적을 받은 뒤에야 시정합니다.